먼저 간단하게 우리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가진 다음에 이제 1주차 시험 문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요. 7월 2일까지 총 5주입니다. 총 5회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진행 순서는 이래요. 첫 주에는 OT를 간단하게 해요. 한 20분 내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90분 동안 모의고사를 풀고요. 그 다음에 같이 풀이를 합니다. 같이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5주차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답안지를 수거를 하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요. 문항별로. 이제 문항별로 평균 점수나 이런 것도 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교하면 되죠. 아, 이 문항에 우리 평균은 몇 점 정도인데 나는 몇 점을 취득했구나. 그리고 이 문항에서 나는 실수를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둬야지 나도 실수를 안 해요. 아니면 아, 내가 실수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실수 하는구나. 요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시라고 해서 왜? 1대1로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못 해드리잖아요. 1대1로 못 해드리니까 그때 코로나 때인가? 네. 코로나 때로 기억을 해요. 코로나 딱 창궐했을 때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계기가 돼가지고 코로나인가 그 전인가 그 제가 계속 토요일 날 학원을 오게 됐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3-4분 정도? 이렇게 토요일 날 약속을 잡아요.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분 답안지를 갖고 오라고. 왜? 제가 여러분들 기억 못하잖아요. 답안지를 보면 아 이분이 얼만큼 준비됐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의 조금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때 학교 간 친구예요. 저는 기억 못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얘기할 때 보니까 아 그때 어땠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요 앞에 그 모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 두 명 있었는데 답안지를 보면 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돼요. 1대1로 못 해드리니까 결국은 제가 전달해드리는 거 가지고 아 네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주로 이런 거 틀리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 피드백을 했다. 오늘 시험 볼 때 그 실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만 하나 교정해서 가도 뭐예요? 이 과정에 나름대로 어떤 목적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시하고 다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주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첨삭은 언제까지만 해요? 4회까지밖에 못해요. 아시죠? 그 이유는 마지막 찬스에는 여러분들 걸 받아가면은 저는 어떻게든지 학원에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학원을 또 나오셔야 돼. 근데 과정이 더 없잖아요.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아 그래도 나 5주차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딱 일주일을 못 지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적어도 2주 이내에는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학원에 제출하고 가세요. 본인 이메일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원본을 못 드리고 스캔본으로 해서 채점한 다음에 메일로 제가 싸드릴게요. 학원 스캐너가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지 그대로 스캔 다 돼요. 저는 A4용지로 뽑겠죠. 저희 사무실은 그 사이즈가 스캔이 안 되지만 학원은 스캔이 됩니다. 그럼 스캔본을 갖고 와서 해서 메일로 싸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만요. 뭐 다 내셔도 좋고요. 대신 단점 2주 이내에요. 일주일은 못 맞춰요. 저도 이제 우리 학원 과정 끝나면은 부르는 데가 많거든요. 회사들 강의도 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건 4회까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가끔 그래요. 책임근제 김땡땡 강사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하면은 저 다른 선생님한테 욕 들어먹어요. 아, 김 선생님 왜 해준다고 해서 나까지 이렇게 하냐고. 에? 그 말투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딱 그분한테 바로 훈련들은 아, 선배님한테 할 말도 없고. 그건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가 선택하는 거지 학원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난 받아보고 싶다. 그래, 아, 이 모의고사 비용 비싸기도 한데 뭐라도 좀 바짝 끄집어내자. 제출하세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에 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써주세요. 검정색으로. 빨간색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제가 빨간펜 선생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이게 내가 내 글씨는 아닌 것 같은데 빨간색이야? 아 그러면 헷갈려 이제. 예, 헷갈려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을 좀 하고 제출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파란색 펜을 드린 겁니다. 제가 파란색을 안 써요. 좀 빨간색만 씁니다. 예, 사무실 가면은 빨간색이 한 두 박스가 있어요. 두 박스가 있습니다. 매년 한 박스씩 없어져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예, 거의 계산해보면 1,000명 이상 채점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은. 그래서 빨간색 사용은 금지고 가능하면 검정색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답안지에 문제 쓰지 마세요. 예. 문제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번호는 좀 표시하세요. 번호는. 예. 가끔 보면 번호 표시 안 하시는 분 있습니다. 뭐 1번 뭐 아니면 뭐 1번 문제 아니면 적어도 1 뭐 2, 3 표시라도 좀 하십시오. 표시 안 하시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여러분들 아이 시험장 가면 그런 실수 안 해요라고 하죠? 해요. 사람이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꼭 번호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제는 쓸 필요 없고요. 가끔 문제 쓰시는 분 있어요. 아 쓸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라도 쓰자. 쓰지 마세요. 잉크 아까워요. 문제 쓴다고 점수 줄 것 같아요? 그냥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애국가를 쓰시든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제가 권하는 거 순서에 맞춰서 쓰십시오.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아니 그러면 선생님 1번 문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배점만큼 뛰세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실제 10페이지짜리 답안지가 나옵니다. 10페이지짜리. 예. 절대 다른 거 보고 모르겠지만 책임 근제는 10페이지 넘기면 나 떨어진다 생각하십시오. 시간도 없어요. 충분해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10페이지를 90분 동안에 쓰려면은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당 9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 나는 엄청난 속도로 쓰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5분에 쓴다.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10점짜리 문제에다가 두 페이지 썼다? 그러면 다른 문제 뭐 하나 못 풀어요. 시간 배분 잘해야 됩니다. 문항별로도. 문항별로도. 우리 특히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그 이제 한참 뭐 딸은 이제 고입 준비하고 있고 아들 내미는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예. 작년에 저도 한참 이제 그동안 입시에 신경 안 쓰다가 아빠의 무관심 예. 철저하게 무관심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관심 좀 가지라고. 예. 모든 책임 자기한테 돌리지 말아서 막 여기저기 찾아봤죠. 그래도 아 요즘 수능 문제는 어떻고 아 뭐 수학 킬러 문제는 어떻고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저희 때는요. 뭐 근데 요즘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번 문제는 좀 어렵고 뭐 준킬러 킬러 딱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 앞에서 딱 막혀버리잖아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 5분 만에 풀어 뭐 1, 2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4, 5분 걸린다. 그럼 뒤에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요. 못 푼다고요. 네. 아 물론 그냥 중위권 친구들이 찍으면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상위권 중에서 극상인 애들 한 문제로 학교가 바뀐다고 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죠. 그걸 보면은 좀 그래요. 한 문제 차이로 학교가 바뀐대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띄우라고 하냐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도 잘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시간도요. 시간도. 시간도 카운트를 해주시고 시간 배분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가끔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아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아니 여러분들 하루 종일 풀려고 하면 머리를 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애국가를 4절까지 쓰라고 하죠?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쓰시라면 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쓸 거예요. 갑자기 딱
10분 내에 쓰세요 하면은 못 쓰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못 써요. 정해진 시간 내는. 근데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쥐어 짜보기도 해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건 공부할 때 얘기고, 시험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있냐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답안에다 쓰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구슬이 서만에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그러니까 시간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하지 못했다. 이런 거 절대 실력 부족이니까 쓰지 마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안 제출은 모의고사 종료되고 바로 제출하셔도 되는데 풀이하고 제출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이유는 파란색 볼펜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검정색으로 썼으면은 첨삭을 같이 풀면서 아 내가 뭐가 틀렸구나 뭐가 했다는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셔야지 제가 채점을 할 때 그 파란색을 빼겠죠. 검정색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풀었는지 이후에 풀었는지. 그리고 뭐 한간에는 이렇게 되면은 아 강사가 좀 편하려고 하는 거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어떤 큰 쟁점은요 한 절반이 틀려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한 30~40번씩 반복해야 돼. 그냥 스탬플로 찍고 싶을 정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네. 1~20% 틀리면 괜찮은데 가끔은 진짜 제가 이상하게 한번 꼬아내죠. 벨벳에 꼬아내면은 30~40%가 틀려버려요. 그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제 시간 들어가는 관계없는데 그럼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럼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 더 다른 걸 써드리고 싶어도 사람이다 보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저도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틀린 부분을 한 번 더 느끼기 때문에 그냥 예상 우리 모범답안 보고 푸는 거하고 내 답안지를 보고 푸는 거하고는 개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시험장은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고 하나라도 개념을 더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뭐 파란색 줬는데 파란색 볼펜 없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름은 시험지의 이름은요. 그 답안지는 요 끝에 한쪽만 찍으세요. 한쪽 왼쪽 끝에만 찍으십시오. 세 군데 찍으면 저 힘들어요. 빼야 돼요. 제가 왜 그냥 이렇게 해서 채점하거든요. 네, 접어서 하고 시험 답안지의 이름은 첫 페이지만 쓰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야 제가 여러분들 이름 몰라요. 근데 이게 한 2주, 3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매칭이 되기 시작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게 편파판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가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 그 학원 출신 저하고 이제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이 아 선생님은 이렇게 뭐 좀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안 갖는다고. 왜? 보통 기본 과정 듣는 분들이 쭉 해서 모의고사 오거든요. 네. 그럼 진짜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채점할 때 보면은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점수를 더 짜게 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합격하기 바라면 모의고사 아니 모의고사 성적 1등이라고 무조건 합격한다면 내가 1등 드리죠. 다 1등 드리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후하게 돼요. 그럼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뭐 그동안 그런 분들은 나쁘진 않았지만 좋을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 이름은 첫 페이지만 쓰세요. 1번 문제 풀 때 딱 채점할 때 넘기고 나서는요 이름이 없잖아요. 예. 저는 참고적으로 사람별로 채점 안 합니다. 문항별로 채점을 해요. 1번 문항 싹 돌고 2번 문항 싹 돌고 하기 때문에 문항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답안지에서 문항별로 약간의 채점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은 또 동일하게 하려고 한 번 딱 한 문제를 채점 들어가죠. 네. 일단 그건 끝내요. 그건 끝내요. 오늘 다 못했다 덮어요. 내일 뭐 2번부터 하거나. 그래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같은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의 채점 기준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도 차이가 생겨요. 그렇게도. 요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니까 절대 이름은 빼먹어도 안 되지만 첫 페이지만 딱 쓰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제 OT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혹시 쉬었다.